애굽과 삼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어요. 그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름은 시스라였어요.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습니다.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대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바락이 말했어요. 만약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간다면 저도 가고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일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만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향했어요. 시스라는 바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차 900대와 모든 백성을 모아 전투를 준비했어요. 일어나시오.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바락은 만명을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바락은 전차들과 군대를 추격했고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시스라는 용케 달아났어요.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야엘의 남편과 시스라는 친구 사이였죠. 야엘이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건네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시스라는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었죠. 그런데 야엘은 시스라가 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스라가 잠든 사이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시스라를 죽게 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장막에 다다랐을 때 야엘이 그를 맞이했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 가나안을 물리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